이분은 바로 차세대 OST의 여왕 가수 벤씨입니다. 아, 음색 좋아. 자, 시청자분들께 정식으로 인사드리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수 혜입니다. 약간 조금 아담한 키의 노래 잘하는 가수가 나오면 여지없이 벤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실제로 벤 씨가 복면가왕을 찾아와 줬습니다. 예. 네. 제가 사실 되게 걱정했던 게 폐쇄공포증이 있어서 네. 아, 이 가면을 쓰는 게 너무 답답해서 사실 이것 때문에 정말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네네. 하면서 조금씩 이제 긴장이 늦춰지면서 조금은 그래도 즐기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조금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우리 저 복면가왕을 통해서 꼭 알리고 싶은 게 있었다고 들었어요. 그동안에 이제 OST를 많이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 목소리를 너무 많이 알아주시는데 이거 노래 나오면 이거 벤이다, 이 OST 벤이다 이렇게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 사실 제 얼굴과는 매치가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얘가 어떤 음악을 하고 어떤 노래를 했었지 라는 거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 얼굴이 여러분께 각인이 되도록 벤이란 가수는 이제 접니다. 네, 이렇게 각인을 시켜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목소리와 이제 얼굴을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강하셨던 것 같고요. 그 소속사 사장님이 저 윤민수 씨죠? 네. 네. 만약에 윤민수 씨가 가면을 쓰고 나온다면 소속사 사장님은 가왕하실 수 있을까요?